전국 곳곳이 빈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천, 인천 등에서 빈대가 발견된 데 이어 서울 절반가량이 이미 빈대에 뚫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에는 빈대 출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옷가지, 이불, 장판 등에서 빈대가 나타난 겁니다. 현장에 나간 보건소 직원들은 빈대가 이미 확산해 약 4곳의 방에서 발견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방역 전문 업체에 따르면 이달 서울 시내 25개 구 중 13개 구에서 총 24건의 빈대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가정집이나 고시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공동시설이나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잇따라 확인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회의를 열어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공유하고 빈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빈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질병청은 내일부터 공항 출국장,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에서 프랑스, 영국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해충 예방 수칙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동향을 파악해 빈대 위생해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 구제 업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빈대는 사람을 물어 가려움증, 2차적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상, 침구류 등 틈새에 서식합니다. 빈대의 흔적으로는 노린내, 곰팡이 냄새 등이 있습니다.